안녕하십니까. 정치학 강재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5국공채 기출문제를 볼 텐데요. 일단 올해 문제의 경우는 방어적인 실주와 공격 현실주의가 출제되면서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돼 있는 분이라면 정리가 기본적으로 돼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핵무장 동기에 대해서 좀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거의 안될수 있는 파트인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을 때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뭐 인구비례 1:2 이게 안 맞춰져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출제가 산문이 되긴 했는데 예상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1문의 경우는 일단 2순환 때 보통 연습을 한다거나 3순환 때 좀 보기도 하는데 출제가 거의 안 됐었던 발전국가를 일단 묻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정책사법화도 좀 예상하는 문제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24년도 문제는 핵 문제를 제외하면 시사성과는 거리가 먼 뭐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문입니다. 50점으로 냈는데요. 입시금부터 국가의 축소 줄어들고 정치 영역이 축소되는 사항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죠. 이를테면 경제정책을 시장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례, 이게 이제 경제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정치 과정을 통해 해결될 주요 사안들이 사법 절차에서 처리되는 정치 사법화 현상을 엮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둘 다 다른 수단의 정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 서론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국가 축소 시장에 국가 축소와 함께 정책이 축소되는 사항을 깔아놓고서 시장 그 다음에 사법 두 개를 물어봤네요. 여기서 첫 번째 설문 1이 국가 역할 축소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와 신자유가 부상하는 배경을 기술하셔요. 역사적 배경을 물어봤네요. 자, 이 부분 볼 때 국가 발전 모델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해서 일단 19세기 자유주의 질서와 시장주의가 등장했죠. 시장 실패로 인해서 국가주의가 대두됩니다. 개인적 복지국가고 발전국가, 파심이라든지 사회주의 국가 등이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70년대에 올 쇼크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고요. 복지국가 재정적자가 확산되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다시 확산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배경으로 또한 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에서 발전국가를 물었어요. 신자유주의에 대비되는. 시대적으로 본다면 발전국가가 다 먼저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국가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문 1과 설문 2가 뒤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정치사법화 개념을 묶었어요. 그러면 일단 둘은 엮여 있고 3이 일단 별개라 볼 수 있는데 제시문에서 두 개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잡았네요. 그렇다면 일단 국가 앤드 정치 논리를 한번 봅시다. 정치를 뭘로 정의할까 했을 때 데이비드 이스턴이 말했던 희소한 가치의 권력 배분이라든지 해럴드 라셀이 정했던 후계 스왓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의면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쉽진 않거든요. 일단 다원성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적 결정을 통해 통합 혹은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근대 사료 가면서 이해관계라든지 뭐 계급이 나눌 수 있겠죠. 사회경제 이해관계, 그 다음에 가치, 종교, 다양한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다원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플러럴티라고 표현하는 다원성. 다시 말하면 다원사회에서, 근대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해요.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5천만 명의 이익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 무엇이 공익인지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 행정에서 봤던 실체설, 과정설이 있지만 다원사에서 이게 공익이다라고 딱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자, 다원사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통합 조정할 거냐 문제거든요. 공적 결정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사회 다양한 집단들, 개인들의 이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공적 결정의 정당성이 충족될 필요가 있어요.
롤스의 정의론도 결국은 정당성 기준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벤담은 공리적 관점에서 최대 행복으로 일단 퉁쳐버렸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정당성이라고 규정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제도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걸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깎여나간다는 거죠. 예컨대 시민 요구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거나 대표성이 떨어진다거나 책임성이 확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정치 과정 말고 다른 수단을 찾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될까요? 시장에 넘기자는 논리도 나올 수 있겠고요. 아니면 여론 혹은 언론이죠. 언론. 그 다음에 사법적 과정을 통해서 간다거나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 정당성의 위기가 이걸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컨대 서구사에서 미국 같으면 러스트벨트 저기는 노동자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트럼프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샌더스가 갑자기 지지를 확보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었죠. 다만 샌더스의 돌풍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위기감이 나오면서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고요. 거기에 기대를 접었던 전통적 민주당을 지지했던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쪽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공화당의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이 있었지만 트럼프로 넘어갔던 건 다 뭐가 될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미국 내에서 1대 99, 맨하탄을 점령하라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티파티가 주도하게 되면서 공화당의 주류가 갑자기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들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기소,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불법적 행동을 했으면 사법부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정치적 판단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들이 확산되고 있었고요. 한국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정이 내려졌었고요. 그 다음에 탄핵소추 이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봅시다. 일단 국가의 주요 공적 결정, 사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근대사에서 이미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있을까? 마지막 남은 사적 문제라고 한다면 프라이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사적 계약에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공사 구분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걸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기다 그냥 그릴까? 이정전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150만 원을 다섯 명이 나눠 갖는 상황에서 A, B, C, D, E 다섯 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30만 원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이 담합을 해가지고 40씩 갚기로 하고 얘들한테 15씩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면 3대2로 이 안이 통과되겠죠. 그랬더니 둘이 수정제안을 제시합니다. C를 끌어들여 너 50 줄게. 우리 편 붙어라. 해가지고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얘를 끌어들여가지고 너 50 줄게. 이래 가자. 그러면 끝없는 순환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애로 불가능성 정리에서 말했던 것과 비슷한 투표 역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정치 논리에서 이런 사회적 부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다 수행포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논리로 튀어나오면서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실패와 함께 체제 효율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을 본다면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논리가 바로 신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국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시장으로 넘겨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 한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맡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칼 폴라니는 시장을 악마의 맷돌로 비유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1930년대 대공황기에 파시즘이 확산됐던 것, 위기의 리더십이 발생하고요. 결국은
팥심 확산과 함께 전체주로 가버렸고 이게 개인의 자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시장이 가져오는 양극화, 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고 시장이 작동되기 위해서도 국가가 필요한데 이 기반이 붕괴돼 버리면서 결국은 팥심을 불렀고 개인의 자에도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국가 시장만 놓고 본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일단 별개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가 나왔기 때문에 국가주의냐 시장주의냐로 묻지 않고 발전국가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발전국가는 국가주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특히 발전국가가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건 제3세계에 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과 대비되는 논리가 하나로 일단 잡히고요. 또 다른 점, 국가정치단 불신이 자 의회라는 제도정치 과정이 아니라 사법부로 넘어가는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정치사법화를 확산시킨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건 우리는 핵심을 여기서 잡읍시다. 그러면서 일단 설문이 1, 2, 3인데요. 저 같으면 이 1, 3으로 물어봤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발전국가는 신자유주의 국가 이전에 썼던 거고 자 일단 19세기 시장주의 자유주의 국가였죠. 그러니까 국가주의 중상주의로 넘어갑니다. 국가 개입주의죠. 여기에 자 사회주의하고 팥심을 제외한다면 케인전적 복지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이 있어요. 근데 두 모델 모두 탈냉전과 세계화 확산과 함께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왜 넘어갔을까에 대한 얘기로 끌어가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2008년도 행정학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정착으로 나왔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식 모델이 제3세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008년이면 저 시장주의가 극에 다다랐던 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IMF나 월드뱅크도 워싱턴 컨센서스를 폐기합니다.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를 폐기한 바로 그 해입니다. 시장 말고 대안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한국 모델, 결국 발전국가 모델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낸 것도 뭐 가능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함께 이 부분입니다. 두 개를 묶어내는 건 뭐가 될까?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서론하고 결론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정치 과정. 일단 아담 쉐브로스키를 일단 해설에 넣어드렸는데요. 아담 쉐브로스키는 민주주의를 불확실성의 제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자 공적 결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한다. 중요한 건 공적 결정의 정당성이 획득돼야 되겠죠. 베버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고가 일반적으로 수용된 근대 사회에서 왜 사람들은 인간은 지배를 수용하는가? 그 지배 수용에 대해서 핵심이 바로 정당화된 권력 권위 있다고 봤어요. 권력의 정당성이 핵심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전근대 사회에서 정당성은 세속적 권위에서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신성권이라 부르죠. 가부장제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데 찾았다면 근대 사회는 합리성 합법성이 찾았습니다. 뭐 과도기는 카리스마적 권위도 있었죠. 그러면 쉐브로스키가 봤던 민주주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가정했을 때 자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봤어요. 권위주의는 사전에 이미 결정돼 있어요. 자신의 의도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이걸 번복해버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란 사전에 결정된 것과 사회 번복되지 않았을 때 바로 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가 바로 그걸 보장해 주는 거고 이 불확실성, 공정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이 공정성이 이렇게 간다고 본 거죠. 그러면 시장은 공정한 제도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사법적 결정이 공정하다, 정당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설 앞쪽에 쭉 넣어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각각의 서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통합된 서론과 통합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 둘은 뭘 가져올까? 최근 확산되는 정책의 양극화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그리고 이게 뭘 가져올까요? 포퓰리즘을 양산하고요. 원인이자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원인이고 이걸 매결해서 더욱 심화되는 거죠. 이게 불안정성을 더 높여줍니다.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리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시스템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이 공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뭐 깊게 들어갈 만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얘랑 얘랑 이보다는 마지막 종합 결론에서 언급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시장은 일단 공정하긴 합니다. 이따 하이에크 이야기에서 확인할 거고요. 근데 공정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돼야죠. 근데 현실은 여러분 아시는 8월 최저학에서 계약 곡선 있죠. A와 B가 이 상태에서도 최적 상태를 보장한다고 하는 거죠. 초기 부전점이 과연 초기 흑수저 금수저 있잖아요. 과연 공정한가는 질문을 거기서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봅시다. 질문 순서대로 잡았어요. 신자유주의 일단 의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논리 핵심 특징들이 있겠죠. 확산된 역사적 배경을 물어봤어요. 일단 두 개를 묶었고요. 한 개를 직접 묻지 않았는데 일단 소결을 넣었고요. 소결을 통해서 그 다음 국가주의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발전국가도 국가주의 모델에 속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팅하면서 신자유주의란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하이에크, 그리고 영향받았던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로버트 노직 등으로 노직으로 확산 발전된 사조, 자유주의의 한 사조고요. 시장주의고요. 그 다음에 무정부지역 개인주의라고 평가되기도 하죠. 하이에크 논리로 가는 게 깔끔하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질서를 인위적 질서와 자연발생적 질서 두 개로 나눴어요. 인위적 질서는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자생적 질서란 진화론적 감성을 깔고 들어가는데 수세기에 걸쳐서 혹은 수백 년에 걸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진, 합리적이라고 알려진 그 시스템이 바로 자생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환 본능, 이쪽은 당연히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죠. 인간의 교환 본능에 따라서 등장한 게 바로 시장 질서라는 거고, 이 시장 질서는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라 자생적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생적 질서라는 건 이 자체로 타당하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얘는 누군가의 자의적 판단이 가미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게 배제돼요. 왜 그럴까요? 가격 시스템, 가격 메커니즘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가격이라는 것은 익명적 시스템입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은 자신의 효용과 시장 가격 비교했을 때 효용이 더 크다면 구매할 거고 효용이 더 적다면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자발적 계약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자발적 교환 질서입니다. 따라서 강제적 질서와 구분되는 거죠. 시장은 알려진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알려진 유일한 제도가 바로 시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결정하기 때문에 돈 안 되는 대로 돈이 안 투자가 안 되겠죠. 소비도 안 되겠죠. 돈 되는 대로만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국가 개입하는 순간 권력이 개입되는 거고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은 자원법인 효율성을 보장하는 알려진 유일한 제도라고 하이에크는 봤어요. 플러스 이게 정의로운 이유가 있어요.
시장 결과가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어요. 투자했는데 꽝이 될 수 있겠죠? 다 날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굿 오 매드라 말할 수 있으나 누군가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로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본 거예요. 이 문제는 어쨌든 경제 논리 있으니까 요거를 꼭 포함시켜야 되고 요거를 살짝만 언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제 초점 자체가.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본다면 자, 따라서 국가 기능과 규모를 축소해야죠. 최소한으로 줄여야죠. 국가의 존재 이유는 자, 법치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있어요. 핵심은 바로 시장이 작동되기 위한 사적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장과 가격 기지가 작동되기 위한 화폐 제도가 있겠죠. 이거를 보장하는 데 그쳐야 된다고 봤어요. 그 이상의 개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국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 시장 자체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규제를 제거해야 되겠죠. 포함되긴 하지만 두 개만 말하기 뭐하니까.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게 케인즈적 복지국가입니다. 시장에 대한 개입, 경기 조절 기능에다가 복지 제공자로서 국가였죠. 복지를 해체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유머국가를 가져옵니다. 복지병을 넣고요. 경제학의 선생님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인데 국가가 실업수당을 주는 순간 뭐 실업수당 먹고 살지 뭐 굳이 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밀턴 프리드만은 개미와 배짱이와를 통해서 비유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 확산 배경이 될 텐데 일단 전제가 이게 되겠죠. 이걸 길게 쓸 리는 없어요. 일단 확산 배경인데 역사적 배경이니까 19세기 자유주의 수요가 퇴주됩니다. 대공황과 양차대전. 그러면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되죠. 그래서 나온 게 케인즈적 복지국가였어요. 그리고 케인즈적 복지국가는 주권국가를 전제로 계급 타협체제, 소위 조합주의적 이익대표 체계를 기반으로 작동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오일쇼크가 터지죠. 물론 그 전에 있었던 68혁명부터 언급하는 것도 가능해요. 1960년대 서구사 혼란기였죠. 자, 이것이 가정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때 국가 개입은 경제 악순환만 가져오죠. 자, 예컨대 소득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즉각 효과도 없다고 보는 거죠. 루카스 곡선에 따르면 기대가 가미된 어쨌든 장기 불안과 재정 적자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위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적자가 나온 거야. 재정적자만은 무조건 포퓰리즘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보진 어렵고요. 경제 세계화, 자본 이동에 대한 국가 통제 규제가 약화됩니다. 자, 이것만 쓰기엔 너무 작죠. 시장 국가 실패에 대한 얘기 한마디 쓰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역사 배경이라 했으니까 세계화라는 배경을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 초고적 권위체 영향력이 증대됩니다. WTO라든지 WTO가 1995년도 출범했고요. 그와 함께 IMF나 세계은행의 영향력도 같이 커집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주권국가를 전제로 했던 이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시장 실패된 인식이 확산되면 국가 실패된 인식이 확산되면 개입하지 마라는 주장들. 게다가 자, 신흥시장에서 닉스 니에라 불리는 요즘에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신흥공업국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자, 개방경제체로 가는데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의 제조 기반이 이전하게 되는 거죠.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됐던 것도 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왜 넘어갔을까? 바로 고임금 때문이라는 인식이 나와요. 고임금은 결국은 자, 여기에 기반한 이거였거든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사회합의체제에 대한 사회합의가 있었는데 이 사회합의가 붕괴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최소국가로 회귀됩니다.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컨대 1980년 대체론인가 레이거노믹스가 이걸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자, 문제는 이게 만사 오케이였을까라는 질문이죠. 1997년도 말에 있었던 동아시아 외환 위기는 시장 작산이 가져온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동아시아 국가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라는 헛소리야. 문제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과연 이 체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참고로 소결, 신자유주의 확산과 영향인데요. 칼 폴라니를 끌어들인 게 나을 것 같아요. 길게 쓸지는 아니고요. 자, 자유끼리 조절적 시장이라는 것도 국가 없이 존속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 자체가 국가에서 뒷받침된다는 거죠. 근데 국가를 최소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거를 붕괴시키는 거죠. 소위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제도 질서란 체제 통합은 목표해야 되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사회 통합의 기반을 붕괴시켜버려요. 그게 가져온 이야기는 뭘까? 시장의 자기 파괴적 속성, 소위 안마의 메트로 불렀던 것, 30년 대공황이 가졌던 파심 확산, 이거를 예를 들었어요. 자, 이건 예컨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 미국, 캐나다, 유럽 모두 유럽이라고만 적읍시다. 우파 포퓰리즘의 등장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들어봤음직한 그런 것들이죠. 자유주의 퇴조죠. 그리고 소위 권위주의적 정권도 등장하죠. 자, 시장주의 확산이 가진 사회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왔고요. 경제 논리로 대체됩니다. 국가의 민족 정당성을 침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는 뭐였을까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과연 발전국가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발전국가는 중상주의고요. 소위 신중상주의입니다. 16세기 등장했던 중상주의들, 새로 등장한 중상주의에서 20세기 신자를 붙이죠. 신중상주의. 중상주의는 강한 국가를 원해요. 그래서 국가주의로 갑니다. 근데 특히 찰머스 존슨에서 제시된 발전국가란 개념은 동아시아, 특히 일본을 모델로 이야기했고 이게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확산돼요. 그러면 일단 계획이나 전략적 목표에 따른 제도적 배치를 통해서 자 목적은 경제발전 근대화 산업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적 발전, 네이션 디벨로먼트라고 표현했어요. 자 신중상주의적 국가 개입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강한 능력, 소위 린다 와이스식으로 표현한다면 국가의 변혁 혹은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각각은 권위적 동원체제와 국가의 높은 자율성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상호작용인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특징해서 이거를 쓸 텐데 자 일단 요거를 의 부분에서 언급하고 들어간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요거를 잡았고요. 자 이걸 그대로 풀어가지고 본다면 발전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일단 서구의 케인즈적 복지국가 차이점, 그 다음에 시장주의와 차이점, 신자유주의 차이점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시장주의와 대입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차이점 먼저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적 복지국가와 대비되는 것, 과거 기출문제도 있었죠. 그러면 권위체제와 높은 국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신중상주의 개입을 특징한다. 앞에 의의에서 적었던 이거를 다시 재구성했어요. 신중상주의 개입은 시장주의와 대비된다. 즉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거죠. 다만 자 내재된 자율성 혹은 조정된 상호전성 Embedded Autonomy라든지 Governed Interdependence 이걸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강압적 전제의 권력이 아니라 하부구조적 권력을 가지고 즉 국가와 사회 연계를 통해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컨대 뭐 여러분 아시는 뭐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신용할당 등을 활용합니다. 이때 국가 역할은 확산적입니다. 제한적이잖아요. 케인즈적 복지국가 대비된다. 즉 케인즈적 복지국가는 경기조절기능과 복지제공자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발전국가는 전략 부분 육성 보호에 있어요. 그리고 시장 형성제이자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케인전적 복지국가도 다르다. 이걸 넣어드린 이유가 또한 있는데요. 얘랑 또한 매칭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걸 잡았던 거 뭐냐면, 자, 세계화라는 조건에서 이게 작동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계. 어떤 한계를 가질까요? 신자유 세계화 확산입니다. 탈냉전이라는 조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을 임마뉴엘 왈라스타인은 초청해한 근대화라고 규정한 바 있어요. 이 말은 뭐 있을까? 냉전 체제에서 체제 경쟁이죠. 그러면 미소 체제 경쟁 속에서 미국은 자 프론티어 공산주의 세력과 프론티어 어디가 될까요? 유럽하고 동아시아죠. 자 이쪽은 공산화됐어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그러면 이들 지역은 일단 미국의 원조 제공 대상이 됩니다. 체제 경쟁을 위한 기반인 거죠. 남미의 경우는 여기서 원조가 제공되면 이걸 통해서 수출 제한 근대화 산업화 전략을 택합니다. 근데 중남미는 미국의 착취 대상이었지. 왜냐? 공산주의와 프론티어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중남미의 저발전은 이들이 무능해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외적 조건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문제는 탈냉전이면 더 이상 원조 제공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슈퍼 301조 발동하겠다.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상화. 얘가 깨졌기 때문에. 세계라는 건 또 뭘 가져왔을까? 자, 지구적 경쟁을 가져오죠. 이 속에서 자, 국가의 개입이 가능해졌을까? 우리가 앞에 봤던 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졌죠. 특정산업 보호육성이라는 기능, 신중상주역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조건이 바뀌었던 거죠. 자, 이게 외적 조건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하고 이렇게 성장돼 우리나라 본다면 재벌, 거대 자본과 관료가 유착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국가 발전, 성장, 근대화, 산업화란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지대 추구 행위자로 변질돼 버려요. 게다가 권위주의라는 것은 자 성장기에는 권위주의라든지 국가 동원 체제가 수용될 수도 있었어요. 성공이기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발전국가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이 체제가 수용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타당성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 타당성과 이 조건의 변화는 제3세계에 속한 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물론 보조약사는 다시 이게 가능하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민족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결국은 시민사회 성장 혹은 시장 자 국가 주도 시스템이 과연 수용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도 매치가 돼요. 발전국가 또한 한계가 있겠다. 그러면 시장 말고 다른 수단 없어? 사법부죠. 자 질문이 10점 배점이 되는데 정치 사법화에 대한 개념 먼저 물어봤어요. 일단 주요 경적 공적 결정이 제도 형체 과정인 사법부에서 내려진 현상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 판단을 사법적 판단에 의존한 현상이 바로 정책 사업화의 핵심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권력분립원칙 하에서 사법부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요? 개인자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였고요. 따라서 자 사법부는 입법부가 정치죠. 입법부가 규범을 결정하면 공적 결정과 입법을 하면 그걸 그대로 집행하는 게 행정부 집행부가 되는 거죠. 사법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과연 합법적인가만 법을 적용하는 기관을 사후적, 소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런데 자 얘가 깨지죠. 사법 적극주의가 등장해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위헌법률 심사 제도가 등장하거나 확대됩니다. 이거는 파심의 등장에 대한 반작용이라 말할 수 있어요. 파심은 나치즘, 파심은
법률에 한 집에 룰 바이로였어요. 자, 법을 정합니다. 법대로 했어. 뭐가 문제인데? 라는 거죠. 근데 몽테스크가 말했던 법의 지배란 것은 법률의 한 지배도 아니고, 자, 또 하나 이게 있겠죠. 판사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입법자가 정한 법대로 운영한다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왜? 입법자란 법적 양식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법관이 정치적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특히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편법을 다 쓰죠. 예를 들어서, 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자, 공화당이 지명한 연방 대법원 판사가 그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바마. 이때 공화당이 지명했던 판사가 오늘 내일 합니다. 근데 일단 생명을 연장시켜요. 그리고 사퇴하지 말라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왜냐하면 바뀌는 순간 민주당 쪽 인사를 임명해 버리겠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채웁니다. 이 사람 죽기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 들어갔을까요? 낙태 금지, 낙태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때려버렸죠. 이런 식이거든요. 과연 판사란 것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할까?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루스벨트 시기에, 자, 아동노동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더니 연방 대법원이 위헌이다라고 판결 때립니다. 과연 판사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가디언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Who guard guardians? 가디언스를 누가 통제할 거냐, 감시할 거냐 문제가 나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사법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얼마나 될까라고 질문했을 때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한 반발로, 아니야, 사법부가 법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돼 하면서 위헌 법률 심사 제도가 들어와요. 게다가, 자, 사회 다원화 분절화 파편화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 갈등 대립이 심해져요. 게다가 양극화 됩니다. 정치 양극화, 보수 진보 간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들의 대립을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자, 소위 우리나라 소위 야당은, 여당은, 여야가 있다고 칩시다. 혹은 국회 다수파는, 소수파는. 자, 국회 다수파가 법률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국회 소수파는 위헌법률 심사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체제에 낮은 재표성과 책임성이 문제가 됩니다. 대결을 통한 조정이나 통합이 실패하게 돼요. 이때 어디로 갈까? 거래정치가 나온다거나, 또 하나 방법 뭘까요? 경제으로 대체하자.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사법적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제는 방금 말했던 법관은 과연 헌법과 법률, 그 다음에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할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10점 100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쓸 지면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공부할 때 한국의 규칙, 법칙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중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일단 시끄러우니까 입 닥쳐. 그 다음에 배제성? 자, 정치는 타협입니다. 타협입니다. 근데 사업적 결정은 뭐가 될까요? 합법이다, 위법이다. 두 개만 있어요. 그러면, 자, 승자와 패자가 딱 갈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제정치관에서 타협하는 과정을 건너뛰는 거죠. 거기다가, 자, 법의 지배는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해줘요. 예측 가능성 높여줍니다. 하지만 입닥치라는 거죠.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게 한 법이 결국은 시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와요. 자, 결국은 법의 문제란 건 뭘까? 무엇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시장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의 논리도 한계가 있다면,
정치 과정 자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문종 복잡했는데 50점 100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고민해서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2문과 3문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